네, 안녕하세요. AIX의 민경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도 질문을 조금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사전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쪽에서 그 여러분들한테 사전 질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업 세션 쪽이랑 그냥 커리어 세션 같이 받았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좀 참고해서 질문을 해서 좀 더 인사이트를 듣고 싶은 부분들을 위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오늘은 세 분이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심이고 중요하시니까요.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도쿄 지금 시부야에서 3년 차 이제 마케팅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한 18년 정도 일본에 있었습니다. 대신 정말 이게 친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속마음을 잘 모를 때도 많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일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인으로서 문화적인 차이, 그다음에 의식적인 차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우선 세 분한테 좀 더 그 현실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각 현지에서 시장 진출 시 아니면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때 느꼈던 아니면 와주신 분들 포함해서 향후 이제 스타트업을 하실 분들 또 지금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례를 위주로 해가지고 한 번씩 일본 시장, 그다음에 베트남 시장,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해서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먼저 해주십시오. 얼마나 짧게? 50분까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할 시간 충분히 여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 일본 시장에서 가장 제가 크게 느끼는 게 일단 일본은 일본어가 100%죠. 근데 일본어가 100%고 뭐 요즘 가끔 영어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만 그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랙티스로는 일본어가 베이스고요. 외국인 차별 많이 없어진 편인데 있죠. 이게 뭐 어떤 느낌을 있냐면은 그 깊게 이제 사귈 수 없는 그런 느낌. 일본도 이렇게 그 벽을 치는 게 있는데 외국인이면 좀 더 벽이 더 큰 느낌인데 근데 반대로 재밌는 거는 요즘에 한국도 그런데 한국도 외국인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막 예능에서 막 외국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프렌들리하게 됐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프렌들리한 이유는 한국어 잘하니까 프렌들리해진 건데 일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일본어를 아예 못한다? 그럼 엄청나게 큰 벽이 있어요. 근데 일본어를 좀 잘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외국인이니까 익살스럽게라든가 뭔가 일본인이 보통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언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문화적으로는 뭐 한국인이 일본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언어만 잘하면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일본인 현지인보다도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거 듣고 좀 느낀 점이 있었는데 확실히 일본 사람들 당연하겠죠. 일본어를 잘하면 일본 사람들이 영어라든지 다른 언어가 좀 약한 쪽이니까 아무래도 일본어를 잘하면 좋을 것 같고 거꾸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효섭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네. 극복을 아직 하지 못했긴 한데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약간 베트남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한국인으로서 조금 더 특혜를 많이 받는 그 차별보다는 특혜를 많이 받았던 것들이 뭐 한국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베트남은 내수에서 모든 게 다 돌아가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그 동남아시아 지역 좀 허브 역할을 많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있잖아요. 그냥 저희 그냥 딱 봐도 거의 다 거의 한국인인 것 같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행사에서 딱 봐도 거의 다 베트남인 것 같고 베트남어로 해야 될 것 같더라도 영어로 하거든요. 되게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 영어를 정말 뭐 저도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뭐 저보다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스몰 토크 하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세션 비면 그때도 영어로 하려고 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 방에 외국인이 있으면 영어로 한다. 이런 좀 더 오픈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창업자로서 가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 좀 진입하기에 저는 되게 용이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일반론이고 저희 사내에서 그러면 저희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문화 차이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까지도 맨날 계속 싸우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은 어려운데 가장 뭐 일례로 아까 그 주셨던 장표로 보면 이제 유교 문화라고 이제 베트남을 카테고리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맞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또 이제 그런 약간 또 뭐랄까 그 예전부터 이제 그런 공산당도 있었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그런지 또 직업 의식
직업 윤리 이런 부분들은 좀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되게 처음이 많아서 턴오버가 많았다. 초반에 이렇게 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 그런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기본적으로 한국 창업가들에 대한 그런 뭐 그런 뭐랄까요 좀 리스펙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 조직 안에서도 그런 좀 더 그 슈퍼바이저들에 대한 리스펙도 분명히 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제가 회사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비난 직접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희 뭐 심지어 막 주니어들도 저한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너는 왜 너 말만 맞다고 생각하냐 너는 왜 너 말이 맨날 맞다고 주장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한테 직접 대놓고 막 회의 중에도 그럴 정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다행히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특히 이제 그 한국에 조금 저보다 경험 많은 분들 중에서 베트남 가가지고 그런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계속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직원 저도 나이가 조금 됐긴 한데 저희 직원들 다 20대예요.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반말을 자주 합니다. 저한테 기분 나쁜 반말은 아닌데 그만큼 수평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제가 더 여쭙고 싶은 있는데 베트남이 한 1억 정도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제가 젊은 세대들 20대, 30대가 특히 20대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베트남의 젊은 세대들 소위 말해서 그런 젊은 세대들이 뭐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지 뭐 한국과 다른 좀 그런 점이 있을까요? 아 맞아요. 그 동시에 저희는 한국에서도 팀이 있고 베트남에도 있으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떤 성격적인 분야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그 한국은 그 뭐 5년차 아니면 완전 신입 10년차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이 드는 어떤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되는 뭐 10년차 시니어 기획자면 이 정도 이 퍼포먼스가 있을 것이 이런 게 가늠이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사실은 거의 현재 저희의 팀에 있는 리드들은 다 저희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들이 거의 다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 인더스트리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뭐 몇 년 있었다, 어디에서 10년 있었다, 어디에서 5년 있었다 하는 분들도 들어왔지만 사실 좀 뭐랄까요. 그 10년이 저희가 기대하고 있던 그 10년의 그런 인더스트리의 경험이랑 많이 다르고 뭐 말하자면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 주니어들을 잘 키워서 가르치고 계속 좋은 그 인풋을 줘서 그들이 성장하게 만드는 식으로 HR을 방향을 가고 있는 게 좀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찾잖아요. 그 정확한 포지션에 정확한 프로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하이어링을 하는 관점으로 가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박경민, 네. 네, 박경민 대표님. 그 저는 사실은 이제 태국 인도네시아를 한 7년 가까이 하면서 크게 사람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그냥 뭐 20대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아까 경험과 사례를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두 가지의 그 인류학 지리학적으로 제가 관찰한 거는 하나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나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만 해도 반대쪽에서 반대쪽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동남아인, 동남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은 단일 민족인 거에 비해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이미 그 자체가 인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화교들이 그 소수의 집단으로서 경제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런 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차별적인 거 그래서 반대로 그건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차별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기후에서 발생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저 혼자만의 저희가 이거 어디 방송 나가니 저 혼자만의 개똥 철학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그 급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질 급하잖아요. 커피 근데 이게 급한 게 크게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죠. 야, 니들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다 행복하고 아름답니? 나는
급해 죽겠는데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만한 게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여름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겨울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사는데 인도네시아나 태국을 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저희 친구 중에 어떤 그 아까 사례를 말씀하셔가지고 프로덕트 디자이너인데 UI UX 디자이너인데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었어요. 시니어고 저희가 월급도 많이 주고 이 친구가 족자카르타라고 저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안동 그 하회 마을 정도 출신인데 자기가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아니 그래서 돈을 더 줄까? 싫대. 왜 그럴까? 도시의 삶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이가 32살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농장을 꾸리면서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한 명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크게 생존의 위협을 받아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좀 답답한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에이 좀 이제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지역과 지리가 만들어낸 특성이고 한국 사람이 이런 특성을 가진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겨울이 있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조금씩 이해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공감이 가는 게 일본도 우리 정세현 대표님 아시겠지만 섬나라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외세 침입이 제가 알기로 한 두 번 정도밖에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 몽고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쿠로부네죠. 미국에서 이제 왔을 때. 그러니까 저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때죠. 네, 죄송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되게 강해요. 아시다시피 모든 걸 생각할 때 챌린지, 도전으로 기회로 보지 않고 뭐 다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리스크를 이렇게 많이 그 개념을 좀 정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일본 시장 진출할 때는 리스크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기회가 있는 건 당연하고 좋은 것도 있는 건 당연하지만 리스크를 좀 완화시켜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할 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세균 대표님께서 일본에서 1위 뭐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고 95% 이상 하고 있고 또 작은 회사들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오키 아까 소프트웨어 말씀했지만 정말 큰 그룹 회사고 그다음에 아사히카세이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뭐 소프트뱅크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지금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고객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뭐 영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려는 회사들을 상대로 제가 마케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실제 일본 내에서 참 비즈니스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 사스 비즈니스도 어쨌든 글로벌이니까 일본 회사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극복하신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그 투자자를 설득해서 설득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성공을 하셨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그 티핑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실제 우리 서비스가 정말 이런 DX 환경 구축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메리트 수혜도 받았지만 우리 서비스로서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회사들한테 인정받게 되고 실제 퍼져나게 된 그 티핑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OH라든지 TV 광고였는지 아니면 다른 또 우리 팀원의 어떤 다른 또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추얼 오피스에서 하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실제 오피스가 원래는 제가 그 혹시 오피스가 이시카와라고 해서 지금 가나자와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금박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 현이 있거든요. 거기에 두셨길래 여쭤봤어요. 이시카와 현이 맞으시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피스를 안 가지고 버추얼로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티핑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팀원들의 노력이라든지 다른 또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본 시장 일단 B2C는 얘기도 일단 B2B로 얘기하면은 이게 굉장히 갈라파고스라고 스스로도 많이 말하고 해외에서도 갈라파고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특한 뭔가가 있어요. 그거를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게 진출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그 리스크 관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한 맞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그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들이 재밌게 쓸 수 있는 툴이면은 좋다고 막 써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그 5개 광고를 한다거나 TVCM을 한다거나 이 부분은 개인적인 그러니까 유저 개인으로서 오피스를 좋게 생각해주는 그런 티핑 포인트가 됐는데 그거 가지고 올해 뭐 작년이나 올해는 다 그
해약을 저희가 subscription 모델인데 unsubscribe 했어요 사람들이. 그 이유가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unsubscribe 했다. 근데 왜 회사에서 그만두냐고 했을 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왜 이걸 도입해야 되는지가 아니고 왜 도입하면 안 되는지를 쭉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클리어 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써 하고 이게 써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큐리티를 뭐 확실히 해라, 그 다음에 이 이슈를 해결해, 이 이슈를 해결해. 근데 그 다 해결하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그거를 해결해 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절대 해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해약하는 거, 그 회사 단체에서 디스커션을 해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거를 잘 해약하자고 했을 때 또 똑같은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왜 이걸 언서브스크라이브 해야 되는지, 언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걸 리스크를 쭉 나열하고 다 해결이 돼야지 언서브스크라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말 정리하면은 개인은 저희 그 회사 모토가 마케팅은 B2C인데 비즈니스 모델은 B2B거든요. 그러니까 B2C로 마케팅할 때 그 사람 개인이 좋아하게 해주되 그들이 도입하기 쉽게 B2B의 그 리스크를 올라오는 걸 다 해결해주자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도입이 되면은 그냥 알아서 잘 크더라고요. 뭐 이게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그냥 딴 저희가 해외에도 한국이나 그 미국이나 이런 데도 하는데 그것보다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확장하기 쉬운 마켓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저도 일본에서 사업하는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더 멋진 회사로서도 성장하게 또 같이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또 이효섭 대표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다른 제가 듣고 인상적이었던 게 되게 꾸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좀 덤덤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덤덤하지 않게 상당히 뭐 아까 그 베트남 시장에서 반응이 왔고 시그를 꾸준하게 또 키워 오셨고 또 지금은 그런 아까 우리나라의 그 한샘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들을 하고도 같이 또 IP 쪽 비즈니스도 강화하시고 그건 단순하게 뭐 규모에 있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잘 케어를 디테일하게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플랫폼에서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 이외에도 향후에 뭐 기타 다른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시장뿐만 아니라 단독 글로벌 시장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비전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냥 베트남만 하더라도 아까 그 축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조합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일단 베트남에 우연찮게 잘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 베이스를 갖추게 된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끝까지 어드밴티지를 갖는 시점까지는 베트남에 집중을 해가지고 뭐 전통 산업의 뭐 생산 기술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희가 다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뭐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흐르니까 베트남의 인접 국가나 또 한국이랑 일본이 뭐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고 영향을 받듯이 베트남도 인접 국가들이랑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출이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뭐 반길 일이지만 뭔가 확장의 개념으로 저희가 뭐 인접 국가 비슷하겠다 그러면 이런 좀 우연에 좀 기댄 그런 성과의 그로스를 또 나오기에는 거의 힘들 것 같아서 네, 베트남에서 좀 더 끝까지 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더 발견하고 싶고 까먹기 전에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거 들으면서 안 까먹으려고 되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거의 똑같은 일이 저희 팀에도 있었거든요. 거의 똑같은. 그래서 그 아까 그 갑자기 멀쩡하게 일 잘하고 퍼포먼스 좋던 분이 갑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거 정말 뜬금없이 그런 일들이 저희도 있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일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되게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뭐 이런 회사에 이런 팀에서 일하는 분들이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뭐 중산층 이상인 것일 거잖아요.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일 거고 그런 그러니까 산업 구조로 봤을 때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기회 그러니까 취업을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고 그냥 하다못해 저희 팀원 얘기한 건 그냥 카페 차릴 거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뭐 개발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냥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근데 그것도 이 정도의 나의 이 정도의 경쟁 능력과 이 정도의 지적 능력과 네트워크가 있으면 나는 뭘 해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회가 너무 많은 거죠.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다라고 저는 좀 봤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리고 또 안 되면 다시 와가지고 또 일해도 된다. 그러니까 잡도 너무 많고 자기가 그 취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는 극단적으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뭔가 갭 이어가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기분 많잖아요. 거기는 팽창하고 있고 계속 기업들이 그런
채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베트남어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채용하는지 이렇게 인력 관리 측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질문이 이것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냥 특권인데 베트남에 많이들 놀러도 많이 가시잖아요. 한국어를 되게 잘하세요. 네. 그래서 한국어를 되게 잘 정말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방경민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력을 제가 보니까 그 투자를 받는데 기재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저희 회사는 지금 부트스트랩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벌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고 투자를 뭐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투자 쪽도 상당히 인사이트와 그런 네트워크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다양한 방식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실제 아까 자카르타 가셨다고 하셨지만 투자를 받기 위한 뭐 우리 앞으로 창업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요. 투자를 실제 받고 바로 시작하셨잖아요. 3개월 이후에 바로 시작하셨으니까 그런 투자를 받고 비즈니스를 하는 성장시키는 스케일업하는 방식이랑 또 부트스트랩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경험하시면서 아 이런 독특한 또 어떤 성장 방식이 있다 그러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이제 그 플루고 케이스는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보시면은 오해하시기가 되게 쉬운 게 마치 창업하자마자 투자를 팍 받아가지고 3개월 만에 빠방 이렇게 오해하시기가 되게 쉬운데 이제 그 너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그 전에 이제 비슷한 사업을 제가 했었고 그 사업이 이제 C에 매각이 되었고 거기에 내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그 에셋을 다시 다 이제 되사오는 과정을 겪으면서 새롭게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그걸 이어가서 뭐 하여튼 이런 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요건 이제 지금 플루고가 기사 검색으로만 나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다라고 먼저 이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고 뭐 일반론적으로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뭐 저기 말씀을 조금만 드릴 수 있다면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2016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인도네시아의 맨 땅으로 간 이유도 아 저기 가서 하면은 투자자들한테 얘기하기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솔직히 왜 그 당시에 아시아 넥스트 차이나 그 다음에 항상 투자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그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뭐야 현재 가치를 보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럼 내 회사를 투자자한테 어필할 때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기대감이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막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제 힘드는데 아니 뭐 KBS에서 슈퍼 아시아도 하고 있고 저기 중국이 인도네시아가 뭐 넥스 차이나가 될 거 같고 다 떠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저는 거기 가서 맨땅 헤딩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이제 아니 제가 이제 반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투자에 받는 어떤 비결이라기보다는 그 내 사업에 어떤 기대감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해 줄 것이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청중으로부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선진국들도 매우 많을 것 같은데 그 위협을 느끼는 아까 화교도 말씀하셨는데요. 화교 자본이 또 동남아시아 쪽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경쟁자가 있는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좀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사실 그건 뭐 그 인도네시아 특히나 그 미중 갈등이 요즘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공장들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중국에 투자했던 여러 생산업체라든지 회사들이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베트남을 좀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장에 이제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네 번째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미국 사람도 많고 특히 중국 화교 자본, 화교뿐만 아니라 화교들도요. 화교는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중국 본토에서 온 자본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항상 그렇듯이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저도 동감하지만 저도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일본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대표님들 스타트업 대표님들 몇 분 정도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공유하고 싶은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까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경영자가 그러니까 대표님이 직접 일본 시장에 오셔가지고 맨땅에 헤딩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대표님 말씀이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정세영 대표님한테 사실 정세영 대표님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네, 많았는데요. 아마 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친근감 가면서도 세 분 다 오늘 발표 방식 좀 다들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세영 대표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저도 좀 듣고 싶었는데 티니지 체류 기간에 바로 오시자마자 바로 4개월 뒤에 이제 창업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셨는지 예, 그런 노하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발표가 가장 알맹이가 없어서 질문이 맞나 보네요. 아닙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튀니지에서 어떤 걸 했냐면 일단 저도 개발자예요. 저도 개발자라서 제가 만든 서비스만 10개가 넘는데 보통 저는 제가 경험하고 아 이거 해결하고 싶다. 근데 일단 제가 개발하기 너무 힘드니까 찾아보고 없으면 내가 개발하자. 개발했는데 괜찮으면 뭐 타이밍도 좋고 하면 서비스를 하자 주이고 그때 그러니까 딱 저희 락다운은 된 다음에 원래 딴 사업을 하고 있었죠. 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고 하다 보니까 된다 하고 이걸 접은 거였는데 그래서 보통 제가 서비스를 제가 만들어서 릴리즈할 때는 가장 MVP까지 내려가지고 프로토타입 그 다음 단계까지 가갖고 한 달 안에 릴리즈하는 게 제가 뭐 폴리시거든요. 근데 오비스는 사실 많이 걸린 편이에요. 그 릴리즈할 때까지 거의 4개월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딱히 그건 없고 그냥 가장 최저한의 레벨까지 내려가지고 아 그러면 이걸 말씀드려야겠네. 그 제가 할 때 많이 준비를 안 해요. 서비스를 할 때 예를 들어 뒷단 다 준비 안 하고 처음에는 돈 받는 것도 다 수동으로 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서비스 본질적인 가치만 먼저 내보고 망하면 빨리 망해야지 뭐 1년 6개월 1년 2년 준비하고 망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낮춘 다음에 나머지는 다 수동으로 내가 밤새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여러 가지로 몸에 배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저기 우리 이호수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걸 누르니까 뒤에 뜨네요. 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일단 저기 아까 웹3 쪽으로 가신다고 하셨고 실제 이제 IP 비즈니스 하시면서 웹3로 가시고 있고 사실 그것도 되게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웹3 NFT 하면 싱가포르에 본사 두고 아니면 두바이에 본사 두고 사실 이게 돈이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돈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웹3는 또 다른 더 큰 광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실제 베트남에서 그거를 하시는 거는 역시 기술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한국 개발자 그다음에 베트남 개발자 여러 가지 같이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질문이 MZ 개발자들이 이제 베트남에도 많이 있으니까 현재 이제 그 한국에서 개발 아웃소싱이 많이 넘어가고 있다 하니까 오프쇼어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와 좀 비교해서 어떤지 수준이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가장 뭐야? 조심스럽고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 게 이제 비교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인력들을 비교하는 것들이 가장 조심스럽고 특히 이제 베트남 관점에서 이 얘기를 좀 예민하게 보는 것들은 이제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코스펙티브니스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는 뭐 동일하게 그런 비교를 동일한 그 퍼포먼스를 내는데 뭐 말하자면 채용 조건이라든가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예민하고 실력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는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해서 뭐 근데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부분들만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개발자뿐만 아니라 저희의 디자이너들이라든가 기획자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6년 전에 시작했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들은 한국 시작을 2014년에 했으니까 한국에 있는 개발자나 그 저희의 인력 수준이 100이라고 친다면 베트남에서 80 이상만 되면 저희는 채용을 한다 이런 기준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실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었고
네, 저희 회사의 아이템들도 성장을 하지만 베트남도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개발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좀 특징은 커뮤니티가 되게 강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서로 가르쳐주는 문화가 되게 한국에 비해서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 수준이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저희 회사의 당연히 수준도 높아지니까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디자이너 한 명 채용 공고를 하면 한 100명 이상이 지원을 해요. 100대 1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뽑히는 분들은 당연히 인풋도 좋겠지만 그 100명의 그 평균을 내보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그 구분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실력 수준은 똑같고 어떤 뭐 장단 아까 얘기했던 그 스택마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그 노하우들이 공유가 잘 되는지에 따라서 그 베트남이 강한 부분이 있고 한국이 강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그 임금 수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근데 그 웹3 쪽이나 좀 이렇게 가면 베트남의 그 평균 임금 수준이 저희 팀만 하더라도 한국에 비해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낮진 않아요. 조금 낮은 편은 맞지만 그 베트남에서 완전 초 엘리트들이 많고 되게 저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 거기서 그 엘리트 개발자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희가 그 소싱할 수 있는 개발자들의 평균 임금이랑 그 호치민에서 하는 임금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엄청 크게 다르진 않은데 실력으로 보면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장점은 그러니까 한국의 장점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베트남의 장점은 되게 도전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아까 얘기했었던 게 되게 빠르게 하고 개발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빠르게 리나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거에는 정말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로 들어서 지난주에 들어온 2001년생 개발자 베트남에서 새로 합류한 개발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한국에 있는 개발자보다 나이가 엄청 어린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 헤집고 다니면서 코드 리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 붙잡고 나서 코드 리뷰하고 잘못된 거 있다고 찾아가지고 계속 레포트하고 막 완전히 막 뒤집어 놀라고 하고 있는 건데 뭐 봤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는 뭐 12살 때부터 개발해서 이미 개발 10년 경력이 있고 여기에서 경력 쌓았고 했다 보니까 경력으로 치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큰 잠재력이고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 딴 얘기인데 왜 그런가 왜 베트남 개발자들도 그렇고 왜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전투적인 스타트업을 잘하고 잘 그거에 어색해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출퇴근할 때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저도 가끔씩 이제 그랩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타고 다니면 저는 맨날 느끼는 게 매일 거의 목숨을 걸고 출근을 하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제 입장에서 너무 무서울 때도 많고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아마 해물지 타도 그래서 매일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시간 반씩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하면 아 그 일이 이렇게 전투적으로 목숨 걸고 한다는 게 말이 된다. 저희는 뭐 9호선 정도면 9호선 정도면 되게 안락하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느꼈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역시 세 분이 일단은 그 시장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시장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고객 중심으로 마케팅 회사니까 당연히 고객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 그 문화, 그 현실,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직접 느끼시고 그걸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거는 뭐 팀 구성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검토라든지 또는 그로스 하시는 거 그런 프로세스 모든 것들을 이 세 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이거 외지라고 하는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아직도 뭐 그런 일본 어느 나라든 그렇겠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차별이 있잖아요. 사실 있잖아요. 저희도 또 우리나라도 차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뭐 소비자가 되든 내가 공급자가 되든 간에 역시 그 나라를 존중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가장 스타트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긴 했는데요. 아직 10분 더 있는 거죠? 네. 아, 5분. 예. 죄송합니다. 예. 저기 마지막으로 질문 될 것 같은데 이것만은 꼭 오늘 이게 소중한 시간 내주신 분들에게 말하고 가고 싶다. 어떤 주제든 상관없습니다. 세 분께서 이것만은 꼭 전달하고 싶다. 오늘 이 행사에서 이것만은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저기 강경민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어떤 뭐 한국 그 한국 스타트업 분들이 자카르타에 와서 인도네시아 진출하고 싶어하는 뭐 분들이 자카르타 오셨어요. 그 이제 초청이 돼서 이제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이 당연하겠지만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현지인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똑같이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더라.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물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종교가 무슬림이고 그다음에 열대 지방이고 인종이 다르고 화교고 언어가 다르고가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해서 뽑았을 때는 이 사람들도 자기가 뭔가 증명을 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내가 내년에 내 월급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너무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아까 잠깐 민경주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표나 책임지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냥 한국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는 게 PMF를 찾아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노력보다 사실은 현지에서 팀을 세팅하는 거는 좀 쉽다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 사업을 만드는 거고 그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현지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하면은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생각한 건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이게 뭐 좀 공개적이고 많은 분들이 좀 듣고 계시고 뭐 레코드도 되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그 말씀해 주셨던 게 뭐 문화나 현재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많이 존중해 주시는 존중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뭐 그게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 공개 석상이고 이런 Q&A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뭐 나중에 뒤에서 물어봤는데 뭐 앞에 드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막 엄청 뭐 빡세게 해야지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저는 그냥 전부인 것 같고 그냥 이게 그냥 저는 저의 그냥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에 따른 건 없는 것 같고 이게 그냥 저희 회사로서는 전부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반전으로 제가 여기서 나와서 다 얘기를 했지만 그 생각해보니까 뭐가 찜찜했었는데 이 성과들은 다 저희 베트남에 있는 현지 법인장님이 거의 다 만든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2년 동안 저희가 그 매달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다가 아예 못 갔었잖아요. 그때 성장이 제일 빨랐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제가 거의 뭐 원격으로 좀 일했지만 거의 컨트리뷰션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고 비즈니스적으로는 뭐 파트너나 이런 거 하나도 못했던 상황인데 그때가 제일 성장이 빨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리드를 지금 처음에 말하자면 파트너였고 현재까지도 법인장을 하면서 그 한 명에서 시작해서 현재 다 합치면 한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일궈냈던 베트남인 베트남 법인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랑 같이 시작을 했던 5년 전쯤에 4년 전쯤에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거의 다 만든 그러니까 베트남 쪽의 사업은 거의 다 만들어내신 거고 정말 A부터 Z까지 거의 다 만들어내셨고 저는 좀 상의를 하는 약간 파트너 같은 느낌이었고 네. 그거가 이제 저희 현실이고 약간 그걸 약간의 좀 일반화를 시키자면 파트너가 거의 제일 중요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센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많이 고민인데 어떻게 저도 착취를 할까 일단 플렉시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거랑 상관없이 저도 사실 제가 직접 뭔가 하는 주이긴 해가지고 튀니지에서 제가 그 전통 사업도 화장품 사업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직접 가가지고 직접 했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말씀드리니까
내가 가서 망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있지만 일본에 있으면서도 다른 시장도 많이 태핑을 했거든요. 베트남도 했었고 미국도 했었고 호주도 했었고 했는데 다 잘 안 됐어요. 한국도 지금은 다시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생각보다 잘 안 됐었는데 결국 조금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건든 것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서 경험해서 맨땅에 헤딩해야 되려고 좀 말하려고 하다가 얘기 듣고 반성하고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은 파트너 찾아서 플렉시브 워크를 하자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다들 마지막에 또 겸손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부족하지만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역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시고 또 실제 성장하는 시장을 태핑을 하신 것 같아요. 성장하지 않는 시장이 아니라 성장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보고 느끼는 시장을 도전을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맨땅에 헤딩하기 역시 대표님들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 소비자와 또 시장을 직접적으로 뛰어들면서 느끼고 피벗하고 도전하면서 생겨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 분 대표님뿐만 아니라 오신 여러분들 다 모두 하시는 일 또 새로운 스타트업 다 승승장구하기 바라고요. 직접 대표가 뛰는 그런 뛰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스타트업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경험담 나눠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